아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외근이 있어가지고 시부야 쪽에 들렀는데요. 일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. 외근이란 사무실 안 말고 바깥에서 기아처럼 일한다는 뜻입니다. 시부야 역에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그 횡단보도가 저쪽인데요. 그쪽에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니토리 드럽게 큰 매장이 여기 있어가지고 항상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딱히 요즘에는 뭐 살림 살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. 그 사람 드럽게 많은 시부야 역 쪽으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좀 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. 금요일 오후 6시인데 사람이 또 많네. 그래도 우리 동네에는 굉장히 막 아저씨, 아줌마들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기 사람이 많아도 굉장히 좀 우리 영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위안을 받고요. 근데 옛날 같았으면 또 영한 친구도 보면 또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내 거 될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뭐 지들이 이뻐 봤자죠 뭐. 그래요. 어허, 이 친구들 나 찍느라고 또 길막하고 있네 아주. 아이고 정말로. 아 뭐 시부야 별거예요. 대수예요. 뭐 왜 이렇게 뭐 시부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. 아 시부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원래 돌아다니는 그런 것 아닌가요? 아 죄송합니다. 물론 뭐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마침 또 금요일이니까 자전거로 개빡시게 살도 뺄 겸 한번 운동을 하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시부야라서 아주 가까운 데는 없었고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 뾰로롱 두 대가 있었어요. 뾰로롱 뾰로롱 몇 퍼센트 남았어요? 80%나 남았어요. 땡 잡았네요. 요 사거리를 또 요딴 식으로 여러분 꼭 이렇게 먼저 튀어나온 친구 있어요. 이렇게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거 보세요. 이런 친구 꼭 있습니다. 아 정말 관종 정말로 좀 조심히 좀 다닐 수가 없는 지 모르겠어요. 조심히 좀 걸어다녔으면 좋겠어요. 박을 뻔했네요. 헬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드디어. 건물들이 꽤 크네요. 사람들도 많고요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뭐 이제 여름이 조금 되기 전이지만 이렇게 해질녘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아요. 이게 관광이지 별거 있습니까? 일본은 차가 비싸서 그런지 주차비가 비싸서 그런지 뭐 주말 금요일 밤에도 길거리 그렇게 차가 많지가 않아서 그냥 쾌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오모테산도 뒷구녕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사람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고급스러운 맛이 꼭 저랑 닮았네요. 길거리나 뭐 건물이나 고급스러운 게 딱 내 스타일이네 이거. 방금 건물은 네즈 미술관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래요. 그리고 나면 저 앞에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건물이 바로 락방기 힐, 락방기 힐, 락 록봉기 힐즈예요. 가깝죠? 여기가 이제 락방기 록봉기예요. 생각보다 막 그렇게 별건 없죠, 여러분.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게 에펠탑 아니죠? 도쿄 타워예요, 도쿄 타워.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차들이 없어요.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지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마 차 소유하면서 비용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도쿄 타워 바로 옆에서 본 버전입니다. 저도 해떠 있을 때 본 적은 많진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그리고 그 앞길로 내려오면 이렇게 또 고즈넉한 길이 나옵니다. 이것도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이 1층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이 꽃가게 같이 생긴 거랑 이 에스컬레이터랑 진짜 너무 이쁘다. 건물에 1층에 굉장히 이쁜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너무 이쁘게 잘 지어놨네. 이 길도 아주 그냥 뻥 뚫어지고 차도 없고 그냥 너무 좋다 여러분. 너무 좋다 정말로. 너무 좋다. 주말이라 그런지 너무 좋다 정말로. 모든 게 다 좋네요. 이 길도 되게 이쁘죠 여러분. 너무 좋다 진짜로.